했어. 지금 여기도 굉장히 지금 상황이 나빠지 지금 좋아요. 상황이 지금 여기 좋아졌어요. 아, 근데 이거 빼면은 여기 주민들 힘들어지네. 그러면 이거 그냥 놔둬라. 놔두고 주민들을 다른 데로 옮기고 이걸 확장하면 되지. 여기 어차피 땅도 많으니까요. 이건 뭐야? 아, 있다. 나 이런 거 진짜 싫은데. 개극혐. 됐어, 이제 여기 주가 다 회복했어. 아, 야, 그러고 보니까 여기 이 사람들 럭셔리 아니요, 저거 취소가 안 돼. 저거는 여기 럭셔리 푸드 얘네들 원해야 하잖아. 야, 럭셔리 푸드를 안 줬어 이때까지. 저 럭셔리 푸드 줘도 진짜 저거 하겠는데. 잠깐만, 얘네들 좀 요구사항 좀 보자. 럭셔리 푸드나 또 뭐 있지? 이건 모르겠다. 이거는 모르겠는데, 주가 상승 엄청난 상승 예상된다. 와, 이거는 죄송한데 1만 받으세요. 1조 써. 아니 잠깐만, 야, 1조 진짜 1조. 일단은 그래도 지원해주고 지금 저거 봐, 이거야. 주가 지금 다시 오르죠? 지금 럭셔리 푸드 많이 지어서 저기 줘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럭셔리 푸드를 좀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저기 있는 애들이 다 럭셔리 푸드를 먹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거 많이 지어놔야 돼. 수출 저기다가 다 수출해가지고 저기 잘 돼야지 이제 저 나라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제이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 같은 사이이기 때문에. 메탄 발전소? 여기다 지었구나. 어? 전력 보소? 어차피 뭐 전력이야 뭐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됐다. 와, 전력 한 번에 1100이나 들어왔네. 엄청난 사치냈네. 잠깐만, 그 와중에 고기가 왜 이렇게 많이 먹고 싶어해? 그 요리사인가? 직업이나? 거의 정말 아, 그렇구나. 럭셔리 푸드를 늘려서 고기랑 와인이 많이 필요하게 된 거구나.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근데 그 정도 늘려야 돼. 저쪽에 줘야 된다니까? 이제는 고기가, 와, 이거밖에 안 남아? 하나 더 줘? 하나 더 집시다, 이거. 어차피 이제 나중에 또 필요해요, 더. 뭐야, 돈이 없어? 대출 받아, 이씨. 나중에 다 갚아. 이때까지 내가 받은 대출 금액 다 합치면은 미국이 갚아줘야 돼. 이거는 진짜. 어? 한 개 지네. 한 번 또 약탈 한번 떠나야 되는 시기가 왔네요. 진짜 미국 진짜 발가락이라도 핥아야 돼 지금은. 리얼리티. 뭐야, 완두콩은 왜 떨어졌어? 어? 완두콩이 500%인데 완두콩이 42나 필요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거는 지금 집이 많이 늘었나 본데? 고기가 콩을 사료로 사용된다고요? 아, 콩으로 와인을 만들어? 아, 경제성장 조금만 있다 합시다. 이거 지금 한번 갔다 오는 수밖에 없어, 지금은. 이거는 해적질 한번 하다 와야 돼. 여기까지 하면 한 번에 27,000 정도는 이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이게 전쟁 떠날 때도 실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힘들 때 떠나면은 나라가 더 가난해지는 거거든. 전쟁을 떠날 때도 주가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를 올려놓고 전쟁을 가야 돼.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민심의 일촉즉발입니다 전하! 이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전쟁하면은 나라가 망한다는 거야. 약간 좀 현실감 있게 잘해서 게임이. 아, 예, 천유장님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오늘 성공하는 모습 인사드립니다. 얘네를 일로 유인해. 유인 오거라 오거라! 이거죠? 강제어택, 강제어택. 됐어. 치료 한번 해주고요. 여기는 뭐 부가 미션이 아예 없네. 바로 갑시다. 어우, 체력 단 거 봐. 바로 쳐들어가, 쳐들어가. 와우. 뭐야 니네는. 손 더럽히지 마. 싸워. 억울 하나 두고. 어딜 짜지세요 이씨. 어, 뭐야, 내 저기다 왜 방어벽 썼냐, 설마?
짜져 이씨. 게임 스타일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솔직히 이거 나도 내 스타일 아닌데, 그러니까 독도라는 나라를 컨셉으로 하니까 좀 재밌어. 남한 북한하고 이러니까. 많이 내 스타일 됐지. 그래 그래 이제 할 줄 알아. 이제 이럴 때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할 줄 알 때 이제 영상을 녹화해야 되거든.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영상 20시간을 날려. 그건 아니잖아. 그리고 오히려 스토리가 없어. 그때 되면 독도 이런 얘기 못해. 절박함이 없어서. 꺼지세요 이씨. 와 다음에 나한테 아노 나오면 나 살 것 같아. 이제는 좀 내가 재미를 많이 붙였어 게임에. 여보세요, 무슨 뭐 도미노세요? 계속 오세요. 뭐냐 얘, 이거 지금 여기 뭐 제작소인가 본데? 이거 부숴야겠네요. 그쵸 계속 나오죠? 어. 어. 강제 어택 한번 해줘야 되나? 야야 이거 강제 어택이야. 이거 생산 건물이야 이거 완전. 이거 생산 속도 장난 아닌데? 이거 먼저 부숴버리죠. 가끔 보면 배가 바다에서 딱 올라올 때 있잖아. 그 마치 그 원피스에서 흰수염 해적당 같이 등장할 때 같아. 멋있어 그게 좀. 아 내가 얘네들한테 이거 미션을 안 받았네. 처음에 이 미션을 먼저 받았어야 됐네. 그래서 여기 부관 미션이 없었구만. 키넥트 쉴드를 다섯 번 사용하라네. 이거 아 뭐야 아 이거 잘못 썼어요. 근데 지금 싸우면 좀 위험하지 않냐? 내가 지금 너무 낭비했는데. 어 지금 싸우면 많이 위험할텐데. 어? 됐어. 너 빠져. 킬 한번 합시다. 지금 보면은 여기서 뭐 모으라고 하거든. 이거를 이거 모으면 추가적인 걸 많이 줘. 지금 이거다. 어 하나 모았다. 그 다음에 지금 아래로 내려가야 되네요. 다 들렸다 갑시다. 아 이거네. 빨리하기가 있어요. 안녕 여보세요. 어 깜짝이야. 어. 야 잠깐만 해상전도 이러면 빨리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네. 됐다. 그 다음에 여기 일로 갑시다. 여기 좀 내기 좀 걸리네요.
빨리하게 눌렀더니. 내 집 잡아주고. 와, 댐을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놨어? 이렇게 만들어 놨네. 리을자 거꾸로 옆으로 돌린 것처럼 만들어 놨네. 부서. 잠깐만, 이거 쉴드까지는 못 쓰겠다. 쉴드 미션까지 좀 힘들어 보인다. 두 번이나 써야 되는데. 됐다, 하나는 깼다. 아, 쉴드가 되게 많이 주는데. 쉴드 써야 되는데. 어, 한 명 쉴드 못 받았다. 빠져, 빠져. 뭐야, 이렇게 쉴드 못 받는 애들 많아? 에이, 다 죽어라! 어! 아!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쉴드 한 번 더 쓸 수 있었네. 이거 깼다고 냈나? 아, 쉴드 한 번 썼는데. 아, 1부 앞... 아, 몇 초만 더 빨리 눌렀으면 되는 거였는데. 망했네. 아머, 아머 좀 올려야지. 까비야, 까비. 괜찮아, 근데 234개면은 솔직히 많이, 많이 얻은 거야. 저 정도면은 한 3시간은 안 갈걸? 됐구요. 자, 이제 생산시설을 올려야 해. 아까 이거, 어, 와인. 이거 어차피 위치를 여기로 옮겨버립시다. 여보세요. 힝. 힝. 가자. 이거를. 어? 왜 이게 줄어들었지? 어? 없애는 키가 있나보다. 이게 지금 주가를 올리려면은, 그리고 자, 럭셔리 푸드 이제 제가 많죠? 여기다 줘야 돼요. 한 이 정도 가자. 어, 됐어. 이러면 이제 주가 오를 거야. 저쪽이 이제 럭셔리 푸드가 엄청나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금방 올라요, 지금. 그쵸? 저기가 엄청 건물이 지금 저거란 말이야. 이거, 이 공간에는 이걸 만들자. 아싸, 레벨업. 저기에 럭셔리 푸드를 원했던 그게